행정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 이전 후 2018년도 정년역책 시행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와 방향 전략 세부 시책까지 마련했고 그런 좀 확신을 갖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책들입니다. 우리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면 올해 진짜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은 갈목할 만한 그런 또 시즌인 거죠. 성과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있을 그런 그 진짜 성공적인 전체 시책을 그런 쪽에서 우리 TF 멤버들 여러분들도 대구 대권학과 도시혁신기 실장님께 가시겠습니다. 추진 방향, 그럼 2018년도부터 새로 추진되는 민천관 회복 기획 5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59개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청년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들의 노동에서 준비해 주신 일자리 노동 정책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